ready. Yeah. 정신을 풀어 친구들 불러 오늘은 아침고 밤이고 땅에서 굴러 발을 휘둘러 에이 눈앞에 현실을 비틀어 에이 시침 소리 튀겨진 PC 미리 헬리 필권 픽픽 꺼내보내 세상도 지금부터 내가 다뤄 잡아놨던 이성은 버리고 하늘 나러 하 정신 차리고 보니 또 다시 돌아온 좋은 시간 학교 숙제 과제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느낌은 월파수 목금 퇴퇴퇴 자유는 없나요 베베베 니나 난 모르겠다 동전 챙기고 가자 코로코로코로 헤어 헤어 이제 또 화끈하게 헤어 헤어 나처럼 춤을 출래 헤어 헤어 모두 다 준비되고 지금부터 버릴 나처럼 그루비 지루해 따분해 내 폰 속에 눈이 영영 통과 가득해 SNS에 내 기분과 반대인 해시태그들로 가득해 랜랜 전날 걸어본 날 약속 없이 TV 속 내가 내 not me 그냥 기분 따라 특별한 밤 아니어도 갑자기 분위기 화끈하게 정신 차리고 보니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 밤 넥타이 지긋지긋해 아이 밤 면접고 불합격 월경지려면 뭐해 또다시 카드 비난하는 거 아이란 모르겠다 그냥 불을 제껴 오늘은 정신 오케이 헤어 헤어 이제 또 화끈하게 헤어 헤어 나처럼 춤을 출래 헤어 헤어 모두 다 준비되고 지금 붙여버리라 나처럼 그루비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차트인을 했습니다! 네, 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소식 안고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열심히 해서 이번 활동 재밌게 만들어봐요.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오늘 쇼케이스에 주호가 같이 못하게 됐지만 주호가 이제 수록곡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저희를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호도 함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네. 주호야 보고 있니? 아마 저기서 보고 있을 거야 주호야. 열심히 응원해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SF9의
섹시도 되고 귀여움도 되고 뭐 좀 입이 좀 아픈 매력부자 로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F9의 태양입니다. 皆さん, 僕たち SF9が 新しい曲 Enough で comeback しました! はい、皆さん, ぜひ応援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SF9 희원입니다. 네. 화이팅! 아,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뭐 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MB입니다. 大家好你们我是队长永斌欢迎你们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일단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추억 쌓아요. 안녕하세요. 우주 뒤에서 소개를 해서 굉장히 긴장되는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F9 꿀목소리 재윤입니다. 오늘 너무 깊은 날이라서 이렇게 깊은 날 저희 판타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요. 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쇼케이스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글로벌 방송이라서 영어로 한번 멘트를. Okay, hello guys. SF9 back with our new album Narcissus. Hope you guys enjoy our show. Thank you for all your effort. Thank you. Love you. 네. 네, 이제 앉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와. 저희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얘들아. 예, 네, 저희가 이제 첫 곡으로 화끈하게라는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그죠? 아, 그동안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화끈하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네, 일단. 네네. 제가 먼저 운을 떼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찬희씨. 예. 제가 되게 재밌게, 저도 애청자로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본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맞아요. 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음악 중심의 비타민 우리 찬이가 와, 자랑스러운 음악 중심의 비타민과 동시에 SF9 찬이로 돌아오게 됐는데 네. 일단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혹시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사실 아니요. 팀 내에서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형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요즘 원래 인기 많았어요. 옛날에는 다원이 형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챙겨줬는데 요즘 적극적으로 챙겨줍니다. 다원 씨. 저기요. 그리고 인성이 네네. 형도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챙겨줬는데 요즘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아, 네, 지금 생방송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네요. 일단 네. 그렇게 팀 내에서 많은 형들한테 많은 사랑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밖에서 대중분들이나 뭐 관객분들한테는 사실 아직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 제가 V앱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대체 다음 화가 어떻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저희가 해외 나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혹시 스카이캐슬이라고. 아, 네, 영빈 씨가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깨알 어필했는데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해를 못하셨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일단 스카이캐슬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형들한테 이제 오니까 고향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아,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축하합니다. 또 이제 음악 중심 MC 하니까 여러분 찬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찬이가 이제 우주로 네네. 사랑을 받았다면은 또 지금 멘트 방금까지 했었던 인성이 형은 뇌생남으로 활약을 했잖아요. 네, 제가 또 제 꿈꾸던 문제적 남자에 출연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조만간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판타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컨텐츠가 있죠. 많은 분들에게 잊혀진 셉전드가 아직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네. 최고의 컨텐츠 필드트립 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필드트립이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 인상깊게 봤었는데 아직 공개 안 된 두 편의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굉장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라고 네, 여기 적혀있습니다. 예. 네, 저도 기대 중인데. 아, 예. 태양씨. 네. 태양씨? 네.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이제 휘영씨랑 같이 컨텐츠를 했는데 이게 진짜 역대급이에요. 인생극장이죠, 인생극장. 태양씨. 네. 네. 저희의 인생을 좀 그려낸 그런 컨텐츠거든요. 또 제가 엄청난 네. 분들을 섭외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 컨텐츠인데 진짜 상상도 못하실 분들이 와서 네, 여러분. 아,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예, 그러면은 근황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새 앨범 소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음악 중심의 이제 새싹 비빔밥 MC 우리 찬희 씨가 새싹 비빔밥이요? 예예예. 예, 예. 아 우리 비빔밥? 이제 MC처럼 좀 상큼 발랄하게 그때 봤거든요. 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네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처럼 그때 느낌 좀 잘 살려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나르키소스는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음악 퍼포먼스 그리고 비주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앨범은 본인을 사랑하게 된 나르키소스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고 빠져드는 템테이션 버전. 오. 이거 여러분 보셨나요? 네 이게 템테이션 버전이고요. 네,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요. 네. 네. 오 좋다. 네. 이 버전은 물속에 잠겨 약간 공허하지만 순수함을 그 담고 있는 엠티니스 버전입니다. 이렇게 와, 두 가지 멋있네요. 버전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며칠 전에 봤었어요. 안에 내용물이랑 이제 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이 파란색은 아직 못 봤는데 오. 그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보고 왔거든요. 제가 그 각 앨범 속에 또 브이라이브 플러스에서만 공개되는 네, 히든 클립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한 쿠폰을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오. 네 굉장히 멘트가 자연스럽네요. 네 그럼요. 네. 외워서 하는 것 같은 절대 느낌이... 읽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버전당 한 편씩 이제 판타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히든 클립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부터 이제 수록곡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명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맞아요. 아, 근데 정말 타이틀곡도 포함이고 수록곡들을 쭉 들으면서 아 정말 다 타이틀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소중한 앨범 속에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곡부터 네 첫 번째 곡 들려주세요. 오 잘하네요 여러분. 아, 한 번만 네. 더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잘하네요. 와 장난 아니에요. 확실히 질렀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네, 예전과 많이 달라요. 네. 네 연습을 했군요. 그때 얘기는 약간 또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잘하시네요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곡은 저희 이번 신곡 타이틀곡 예뻐지지만인데요. 예뻐지지만은 트랩, EDM, 레게 등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구현된 곡입니다. 오. 특히 퍼포먼스적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다음 곡 들려주세요. 이것도 연습했어요? 네. 네, 가산점. 저는 화끈하게라는 곡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네. 판타지 여러분들이 저희 SF9과 함께 또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일단 주호가 참여를 했던 곡이기 때문에 저희 SF9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주시죠. 너여야만 하는 건지
미친 듯이 뛰는 마음이. 3번 트랙 파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 중 하나인데 녹음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이 기타가 리드하는 파워풀한 멜로디와 신선한 랩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고백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다가가기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남자의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인데 오,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예, 예, 다 외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후렴구에 하필 하는 파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아, 다음 곡은 Life is so beautiful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우, 고마워요. 잘 안 들리나요? 아, 주호 씨가, 저희 멤버 주호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그런 곡인데, 사랑에 빠지면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곡입니다. 되게 판타지 얘기하네요. 네, 아우, 좀 설레요, 지금. 어, 진짜요? 네. 판타지 분들 덕분에 저도 Life is beautiful, 제 인생이 아름다웠어요. 어, 재윤 씨. 감사합니다, 재윤 씨. 네, 그럼 다음 곡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대. 말 맞아,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네, 다음 곡은 이제 Fall in Love라는 곡인데 이제 세련된 피아노와 리프가 너무 파이하고 파이널한 사운드가 아, 잠시만요. 아, 자기 언어로 다시 하래요. 자, 여러분 Fall in Love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예, 이제 예, 예. 되게 이제 멜로디가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수록곡 중에 제가 역대급으로 제일 좋아할 만한 곡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판타지 여러분도 같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멘트가 되게 달콤해요. 마지막 곡 그러면 네. 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네. 마지막 곡 무중력은 저 SF9이 판타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무중력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쓴 곡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아, 오늘 휘영 씨 상당히 파이팅 넘치네요. 네. 오늘 아주 파이팅 넘치네요. 좋아요. 네, 오늘 진짜 파이팅이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수록곡들 다 소개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엔 앨범 컨셉 소개를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이제 네, 이번에 미니 6집 나르키소스는 내면에 깃든 자기애를 주제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이제 자신의 자아와 사랑에 빠지고 더 예뻐지지 말라. 지금도 충분하다. 그래, 그만 좀 예뻐져요. 예? 네? 아, 제가 휘영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뻐지지 말라,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외치는 자기애 가득한 모습을 담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SF9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SF9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와. 좀 자연스러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또 굉장히 또 뜻깊은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약간 좀 들으시기에 오글리실 수도 있어요. 바로 사랑해요, 샘리키 소스입니다. 아, 예. 아, 잠깐 탄식을 들은 것 같아요. 한 0.2초 정도. 아, 제가 이쪽이었어요. 왼쪽 뒷줄에서 네. 눈이 맞췄습니다. 아, 아니에요. 취소. 네. 웃겼어야 되는데. 멤버들이 이번 나르키 소스 컨셉을 살려서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포즈로 자기의 넘치는 포토타임을 이렇게 몇몇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여주면 되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거울공주 태양이 일단 거울공주 태양이 저도 태양이 한 표요. 네, 거울공주 태양이와 휘영 씨 어떠세요? 태양 휘영. 네. 앞으로 한번 나와서 보세요. 아, 그래요? 휘영 씨 어떠세요? 그러면 태양 휘영 재윤으로 갑니까? 태양 휘영 재윤. 저는 아, 저부터예요? 예. 네. 하나, 둘, 셋,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샘느키스. 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예, 예, 지금, 예. 아, 태양 씨 화내면 안 돼요. 야, 방송이기 예, 예. 때문에. 예. 보여주세요. 저요? 네. 아, 예, 일단 그러면은 저도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샘느키소스. 샘느키소스. 아, 스위라치아소스. 그러면 네? 이제 네, 피형 씨가. 네. 피형 그다음 순서 누구죠? 네, 저예요. 네. 아, 네. 피형 씨. 네. 머리가 되게 예뻐요. 약간 가르마가. 오늘 따우셨네요. 아, 이거 잠깐 따운 거예요. 와, 네. 멋있네요. 좀 이따가 다시 풀 거라서. 네. 에이셉 락키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아, 그러면 바로 카운트 셀게요. 네. 하나, 둘, 셋. 케첩 소스. 와. 아, 왜 부끄러워요? 좀 더 해봐요, 좀 더 해봐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줍음이 많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윤 씨의 차례가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네. 아니, 몸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네네. 동생들이 너무 귀엽게 했잖아요. 아, 네네.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칠리 소스. 어휴, 어머나. 어휴, 엉덩이가 진짜. 어머나. 진짜. 어머나. 할 말을 잃었어요. 엉덩이가 여기 뒤통수에 닿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었잖아요. 뭐 케첩 소스, 칠리 소스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제일은 샘느키 소스. 야. 아, 이것도 실패했네. 걔가 오늘 실패. 아, 나봤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이 각자의 이 샘느키 포즈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또 제 포즈가 아,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제 제 포즈가 최고지 않았나 싶은데 아, 어떠세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재윤이 형의 아. 엉덩이가 말 잃었어요. 아니 그만 좀. 엉덩이를 보면 안 돼요. 아,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팔을 봐야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 근데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힙업돼서. 네, 네. 자, 여러분. 네. 이제 저희가 여기 오신 판타지 분들 그리고 라이브를 시청해 주신 판타지 아, 분들 네. 이제 시청자 분들께 한 곡을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앨범 수록곡을 한 곡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저희 SF9의 신곡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저희 이번 앨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네. Fall in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넌 나를 떠나서 오늘도 난 이렇게 Yo. 정신 차려 보면 어찌 여기까지 왔지도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반복해 고민 고민해 했던 말과 돌아온 조건 없는 사랑 궁핍해져 있었나 봐 네가 필요한데 네게 못해준 게 맘에 걸려 이기적인 감정으로 또 널 붙잡아 되려 아름다운 추억도 지고픈 과거가 될까 싶어서 그게 난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와 갔던 그 길 지나 그리워한다 In me, I'm 네 손짓에 Take me to you tonight 내 바람에 짙게 흩어진 네 향기 아픔마저 네 흔적이란 걸 알게 하루를 보낸 난 지쳐만 간다 In me, I'm
네가 내게 말했었잖아 제발 있을 때 잘해라 또 난 네 그리워해 봐 그녀가 돌아오겠나 단지 지금의 난 의미 없이 발버둥 폰 이제 추억이 되네 방 안에 날 비추는 조명한 아폰 이 기억의 끝에 또 나로 시작해 소중한 기회 끝도 없이 돌아가는 시계 아직은 미련이 좀 남았어 간절한 꿈 꿈 내가 존재하는 이유 you 마치 시공간 속 문이 열린 듯 닫혀진 문을 열어줘 막지만 limit 한계를 넘어서 Yeah.
이번 저희 컨셉이 저희를 보고 저희가 저희 모습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컨셉입니다. 나르키소스 기대해주세요.
아직 그 느낌이 부족해요. 저한테 다 배워야죠. 인생을 배워야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 볼 생각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SF9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입니다. 왜 이러죠? 아프지 마.
놓치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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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무대 잘 보셨나요? 제가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만나서 설레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이제 앨범 영상 보셨죠, 여러분? 이제 그거에 관련된 비하인드 토크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 일단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되게. 앉아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씨. 다원씨 머리가 그새 바뀌었네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사실 이번에 헤드셋 마이크를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꼈어요. 그렇죠. 다원 씨는 핸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재밌는 에피소드 뮤비 때 있었던 일 자유롭게 한번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가산점. 가산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의상이 이 의상의 안에 이너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셨네요. 너무 네. 실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 처음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이 겨울이어서 춥기도 했고 그리고 안에 원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것만 입었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폭동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추를 밑에 하나만 잠갔어요. 아, 이거 전체 갈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참다가 뮤비 둘째 날에 못 참겠었는데 족발이 온 거예요. 근데 족발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먹었어요. 저는 제 촬영이 끝난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시스루를 입었는데 시스루는 약간 느낌이 안 난다. 그냥 이 티셔츠로 가자 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라고? 네, 여러분.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한 번에 혹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여기저기서 지금 원성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서.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요. 근데 영빈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활동 준비하면서 영빈 씨가 살이 한 3kg 정도 감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뜬 사진을 보시면은 영빈이가 볼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다 이 옷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티셔츠를 이걸로 갈아입고 나서 엄청 먹습니다 요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벗고 이것만 입으라 하면 저 다시 굶어야 돼요. 장난이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또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네. 의상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액세서리가 이번에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야 이거 뭔 말만 해도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게 액세서리가 고정을 안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맞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아파 했습니다. 아, 오늘 개그 잘 안 되네요. 아니에요. 네. 네, 좋아요. 오늘 안 되는 준비한 거 세 개 다 실패했습니다. 되게 동화 일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윤이도 여기 보시면은 초커가 네, 재윤 씨 마이크를 네. 초커가 굉장히 좀 네 그렇네요. 이게 지금 좀 껴서 네. 지금 여기 후드가 좀 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러분? 휘영 씨, 예. 단추 두 개 풀렀네요. 원래 세 개였어요. 원래 대박. 휘영 씨도 참고로 휘영 씨도 이번에 굉장히 섹시한 의상인데 휘영 씨 의상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또. 아 저는 원래 그 다른 착에서 그 배가 나오는 티셔츠가 있어요. 원래 그걸 입었었는데 이제 뮤비 촬영하고 이제 제가 첫날 첫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뮤비를 찍는데 찍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회사들을 회사슬 그 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뭐 하나 있습니다. 네, 아, 로운 씨, 뭔가요? 저는 제가, 저는 사실. 저는 사실, 그,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주셨으면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머리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그 제가. 카르마. 아, 예. 세심하시네요. 네네, 아,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탈색을 한 적이 있는데, 앨범 준비를 위해서 탈색한 건 처음이에요. 무슨, 지금 무슨 색이에요? 다크블루. 아~ 네, 다크블루.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빛이 약간 네네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앨범 준비를 위해서 처음으로 탈색이랑 염색을 해봤고 그리고 처음으로 컬러 렌즈를 껴봤어요. 네네. 아, 지금은 아니고 아, 지금 안 끼고 네, 자켓 했을 때. 네. 네,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했는데 머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 앨범 때는 또 새로운 변화를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봐요. 네네. 뭐 어떤 파격? 태양 씨 뭐라고요? 뭐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요? 네. 아, 크리스마스 트리인가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네, 아, 크리스마스 수박바요. 때. 수박바. 네, 아, 수박바요? 수박바요. 네. 아, 예. 네, 상표 노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태양 씨는 뭐 없었어요? 네. 태양 씨는?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자켓이랑 뮤직비디오 때 그 유난히 또 거울이 많이 사용돼가지고 맞아요. 촬영할 때 그 제 얼굴을 보는데 아이고 살짝 반했어요. 아... 네. 그렇다고 아, 그래서 하네요. 머리를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아, 필드 트립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래서 머리를 더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거울에 반해서 아, 반해서 반하다 보니까 머리도 그렇게 말리게 되는 아, 진짜로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아, 준비한 게 좀 많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네.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앨범 네네.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모두 이 자기애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사랑이 좀 높아지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네. 제가 또 그러면 예뻐지지 마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뭐 포인트 안무 보신 거 있으신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런 안무가 있나요? 저희 안무 중에? 죄송한데 이거 닭발 아니에요? 닭발? 네. 닭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좀 포인트 안무 네.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포인트 안무를 네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네네. 해드릴까 하는데 네네. 찬희 씨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저와 태양 씨가 이렇게 아. 직접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네네네. 저희 인성이 형님이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총 세 가지 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춤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꿀렁 춤이라고 와우 와우 외국어로는 약간 go long dance go long dance인데 찬희 씨랑 태양 씨가 무릎을 꿇고 하는 안무예요. 와우 어떻게 여기가 다원 씨 파트죠? 다원 씨 네 아 그렇죠. 다원 씨가 같이 불러 주세요. 네 같이 불러 주시면서 마주 마주 보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를. 5, 6, 7, 8 걸어만 가도 확 눈에 뜨니까 내 옆에 붙어 날 꼭 잡아 잡아 아, 아,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는데 네네네 어우 예예 예. 뭐라고요? 춤추고 싶어졌어요. 아 근데 왜 춤을 자꾸 이렇게 춰요? 아 원래 춤은 이렇게 추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태양 씨, 찬 씨 네. 두 번째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춤 이름이 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춤은 꼬르륵 춤이에요. 근데 네, 네. 멋있네요. 네네네. 이거 제가 네. 했어요. 재윤 씨 아이디어군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직접 멤버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재윤 씨께 채택이 됐어요. 오~ 네. 오~ 이게 될 줄 몰랐어요. 마이크가 안 들리나 보다. 이게 왜 꼬르륵 춤인지 재윤 씨가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네. 태양 씨, 찬희 씨가 안무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꼬르륵 춤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춘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들리시나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꼬르륵 춤인데 안무를 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자, 태양 씨 파트이기 때문에 태양 씨가 불러주시면서 네, 투영 씨가 라이브 인증이에요.
라이브로. 혹시 룸메이트. 오케이. 네. 아, 바, 5, 6, 7, 8 I see the water. Woo. Standing on a fire. Don't know. 하루도 1분이 줘도 계속 나. 이 친구 왜 안 쳐요? 이 친구. 네네. 태양이요. 네. 태양 씨 본인 파트 제스처 한번 보여주세요. 제스처 한번. 와. 와 진짜. 저 도훈 씨, 아, 예. 죄송한데 옐로우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너무 네. 흥이 올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뻐지지마 포인트 안무 중에 안무인데 바로 나르키소스 춤인데 이거는 특별히 영빈, 태양, 찬이 삼각편대로. 아, 아직 더 있군요. 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더 있습니까? 아, 네, 나르키소스 춤인데 아, 네. 영빈 씨, 네. 영빈 씨가 센터에 서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좌찬이 우태양. 제가 좌찬이 우태양을 두고 춤을 추는 날이 있네요. 아, 저희 영... 팀 아, 저희 팀의 듬직한 댄스 라인이죠. 진짜. 네, 또 그러면 제가 좀 더 센터 느낌 나게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 오, 오~ 리더. 와, 좋아요, 좋아요. 센터. 오, 형 잘한다. 아, 형. 밑에 있어요. 형 기본할게. 해보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네, 5, 6, 7, 8 하고 불러드릴게요. 네. 5, 6, 7, 8.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넌 어디가나 제일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The bottom falling down, you don't think, stop, don't think, don't say.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이번 안무? 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영빈이 형이랑 태양이랑 찬이 씨가. 어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잘생겼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린 예뻐지지마의 세 가지 포인트 안무가 네. 어, 이게 그 예 예서지지마의 그 세 가지 뭐라고요? 죄송한데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예서지지 말라고요? 네 예뻐지지. 예서지지 예서는 스카이캐슬 아닌가요? 우주 씨. 네, 아무튼 예뻐지지마 부대 재윤 씨. 우주 씨. 예뻐지지마 부대. 네네. 집중. 설명해 주세요. 찬이 씨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지금 보여드린 예뻐지지마 세 가지 포인트 안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포인트 안무들을 왜 웃어? 그 포인트 안무들을 네. 한 번에 볼 수 있는 네, 네, 네. 저희 예뻐지지마 신곡 무대를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대 보기 잠시만요. 무대 보기 전에 네. 또 다른 코너 있잖아요. 와,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너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 네,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는요 바로 거울아 거울아라는 코너입니다. 네, 이게 어떤 코너죠? 멤버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네네, 네, 이제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아~ 코너인데요. 일단 멤버 둘씩 짝을 지어야 되는데. 뭐 멤버들 뭐 서로 칭찬하고 싶은 멤버를 지목하거나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편하게 네. 지원자를 받아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자 있으신가요? 나 이 친구한테 오늘 오. 생방송에서 와. 휘영 휘영 네? 오늘 단추 두 개 불른 휘영이가 두 개 불른 휘영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누구야 누구? 이거 약간 그 시절에 예 그 시절이요? 나와 이거 아세요? 아 그 느낌 살려가지고 한번 예 예. 저는 그 시절 잘 몰라요. 예? 나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예? 누구?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네. 올해 20살 된 동생 강창이 나와! 그러면 찬이 씨랑 휘영 씨가 가운데 나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 다 드시고 오시면은 네. 자 그러면은 휘영 씨 네. 그냥 편하게 거울아 거울아 뭐 찬이를 칭찬해주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네. 돼요. 아시겠죠? 찬이 씨가 저한테 하면은 그쵸? 제가 이제 칭찬하겠습니다. 맞아요. 편하게 너가 이제 나한테 거울아 거울아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면 돼? 아니 너가 나한테 찬이의 칭찬을 해봐라 아. 라고 내가 해줄게. 그래 거울아 거울아 찬이의 칭찬을 해주렴. 찬이는 너무 섹시해. 오케이 젖은머리 했을 때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할게. 네.
거울아, 거울아. 아, 맷돌을 돌리네요. 비영이 형의 칭찬을 해봐. 잠시만요. 주문이 잘못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거울아, 거울아. 휘영이 칭찬을 해보세요. 해보거라. 아, 휘영이는. 휘영이는. 뭐예요?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재밌었습니다, 네. 박수. 네. 아, 더 보고 싶어 같아.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막내들이 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뭐 93 라인 한번 보여주시죠. 아. 93즈 가나요, 93즈. 93 라인. 저 93이야? 93 라인. 한번 해주세요. 아. 약간. 둘이 안 친해요? 아니, 왜 그러. 친합니다. 포옹 한 번. 포옹 한번 할까요? 네. 아. 살짝 신경전이 있었어요. 영, 먼저 하실래요? 아, 먼저 하세요. 네. 거울아, 거울아. 아, 이거 안 맞아, 방향이. 거울아, 거울아. 영빈이를 칭찬해주렴. 어? 영빈이는. 아니, 예? 인성이래. 아. 아, 죄송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아, 제가 해야 되죠. 먼저 해야 되니까. 오케이. 거울아, 거울아. 영빈이를 칭찬해주렴. 우리 영빈이는. 이번에 영빈이가 리더로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빈이가 새벽까지 남아서 안무도 다 수정하고 팀원들을 위해서 작사 작곡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저희 앨범이 멋있게 나올 수 있게끔 영빈이가 정말 회사와 저희 간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영빈이한테 그런 것들을 모두 칭찬하고 이번 활동 더 열심히 해보자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좋네요. 아, 이게 이런 코너였군요. 네. 아, 네. 그러면 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민성이를 칭찬해주렴. 어, 그럼 저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성이가 좀 저랑 다른 느낌의 맏형인데 좀 멤버들을 좀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성이를 잘 따르고 그래서. 그리고 인성이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좀 많이 고마운데 인성이가 동생들에게 그 사랑받는 그 비결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빨간 물이 흘러가지고. 네. 아, 그래요? 피가 나오고 있어요. 눈물이에요. 눈물. 피눈물. 피눈물이에요. 아, 레어인가요 혹시? 그리고 인성이 이번에 또 문제적 남자 나가서 또 뇌생남으로 또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팀원을 알려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조금 생각외로 조금 훈훈하네요. 네. 이런 코너인 줄 몰랐어요. 멤버들 네. 진심을 일단 잘 봤는데. 네네네. 다음은 또 어떤 순서입니까, 로운 씨? 저희가 또 여러분 지금. 네네. 저희 둘이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 지금 저희 둘이 나오고 있죠? 아, 그러네요. 아, 네. 대한 외국인 MBC 에브리원에서 지금. 네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다원 씨, 네. 골목식당도 있잖아요. 찬이 씨. 다원 찬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저희가. 아,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세요. 네. 쇼케이스 현장에서 보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쵸. 그거는 휴대폰으로.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더 해봐요. 간절하게 네. 간절한가요? 염원하고 아.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타이틀곡 예뻐지마의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뻐지마 무대 이제 여러분 예뻐지마 무대 30초 후에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 좀만 기다려요.
메이크업 불을 꺼도 예뻐 걸어만 가도 확 눈에 띄니까 내 옆에 붙어 날 꽉 잡아 Like ice with the water The sky and the fire 함께 해줘 You know 하루도 일분이 좋다 제발 뭘 어찌지 마 Yeah, that's right 시들지 않는 것 향기 날수록 더 너를 꺾으려 해 빠져만 걸 like black hole 난 먼저 해줘 내게 빛이 너야 내 눈에만 더 빛나줘 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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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넌 어디 가라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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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널 뚝뚝 많아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봐 달고 맘에 벌떼같이 덤비기 전에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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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금도 넌 충분해 더 예뻐지지 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몰라 몰라 제가 달러 땅 위로 떨어진 별에 Baby that's you 말도 안 된다 말이 that's true 저 하늘에다 빌어 덮을 것도 빌어 오늘 눈에는 확 끌어당기는 매력은 없길 나는 바래 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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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딜 가라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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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무대인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찬이가 뭐 드라마 촬영도 있고 여러가지 뭐 개인 스케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와중에 찬이씨랑 태양씨가 안무, 인트로 안무를 직접 짜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다고 안무를 짰어요. 태양씨. 네. 또 우리 판타지 사랑하면 또 태양씨 빼놓을 수 없는데 또 태양씨 이번에 안무하시면서 어땠어요? 네, 일단 여러분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바쁜 와중에 이제 찬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좋았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앞으로도 계속 멋있는 모습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멤버들도 타이틀곡 무대 한번 짧게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진짜 저 정말 너무 떨렸거든요 오늘. 이때까지 저희 앨범 냈던 것 중에서 오늘 안 울어요 죄송해요. 오늘이 제일 떨리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날이라서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에 저희 판타지 분들이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이 앞에서 무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태양 씨가 말했던 것처럼 또 찬희 씨도 판타지 사랑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찬희 씨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오랜만에 또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무대 전에 저희 멤버 형들이 모여가지고 긴장하지 말고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 정말 행복하게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너무 큰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제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 판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또 판타지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여기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판타지 분들을 위한 저희가 정말 엄청난 공약을 들고 왔습니다. 아 사실 뭐죠? 그분은 좀 세요. 뭘까요? 뭐냐면은 저희 SF9이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된다면 팬분들께서 저 믿습니다. 팬분들께서 원하는 의상으로 예뻐지지 말을 추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앨범 수록곡 중에 무중력이라고 있잖아요. 무중력 노래가 가사가 진짜 좋아요. 그렇죠. 사실은 녹음하면서 뭔가 판타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중력을 네. 무대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아, 네. 사실 역대급 공약 아닙니까? 좋습니다. 맞아요. 정리하자면 1위를 저희가 음악방송 1위를 했을 시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의상으로 입고 무대를 하고 무중력 무대를 하는 게 저희가 네. 공약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상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믿습니다. 아 저희가 네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 공약을 꼭 실천하도록 또 네. 되게 노력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공약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멤버들 이번에 활동 시작하는데 네네. 한 명씩 과고를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네 과고랑 일단은 6개월 만에 컴백이죠 사실. 컴백 그 이제 텀이 조금 길어졌잖아요. 원래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저기 바쁘게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찬이도 그렇고 멤버 형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이제 SF9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줬는데 그냥 이번 활동은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그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그냥 진심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팬분들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을.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정신도 없었고 이제 기간도 이제 저희가 다른 또 여러 가지 뭐가 있다 보니까 그쵸. 사실 앨범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었어요 비비 때까지. 근데 이제 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판타지가 응원해 주는 걸 듣고 보고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는데 태양이가 많이 이제 울컥해서 약간 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앨범이 나오기 전에까지 저희가 되게 기다렸는데 저희가 오늘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태양이가 감동 어린 수감 제가 일로 왔네요 갑자기. 아무튼 너무 진심 어린 소감 너무 고맙고 태양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해졌기를 바라고 또 말씀드린 순간 저희가 또
하트 수가 1억 5천이 넘었다고 해요. 정말 커뮤니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반응을 너무 많이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휘영치 소감.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 네, 저희가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뭐 무대 쓸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계셔주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요? 네. 이렇게 좋은 노래 하면서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판타지 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무대 설 수 있는 거 여러분 덕분이란 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휘영 씨. 이제 또 우리 스페이스 우주 씨? 스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께 인사드리는데 많이 또 와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촬영 때문에 사실 멤버 형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휘영이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수고했다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타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멋진 모습, 성숙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원 씨. 아, 예. 시청자가 14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 예. 와. 브이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좀 약간 혼자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컴했어요. 왜냐면 사실 차분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사실 2년 3개월 4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차트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뭐 차트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기로 생각했을 때. 근데 뭔가 저희한테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고 많은 판타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또 약간 팀적으로 네. 있어서 분위기나 네네. 좀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동. 아, 저는 여러분들이 뭘 무엇을 봤는지 저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감동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들떠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다 같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뜨지 않을까 해서 오늘 살짝 이렇게 좀 컴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앞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SF9이 되고 또 SF9 다원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로 저희 SF9도 그렇고 저희 판타지 분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꿈꿀 것 같아요, 오늘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또 여기 못 오신 판타지 분들도 안방에서 많이 안방 1열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심과 그 사랑에 꼭 보답해서 이번 활동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춥잖아요, 여러분. 요즘 약간 그 계절이 이제 봄이 올 만한 계절인데 좀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저는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그 에비스 패딩이에요. 그게 네. 에비스가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번 활동 파이팅 합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소감이 저도 되게 다이내믹해요. 짧게. 그 네네네네. 오픈 안 된 얘긴데. 네. 아이고. 아, 감사하게도 제도 개인 광고를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아직 오픈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기사가 나고 오픈이 되면은 많이 사랑이 있어요. 2019년은 어떻게 SF9이 치킨 아 좋죠. 네. 열심히 좋죠. 네. 치킨도 좋고 이번에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영민 씨가 또 왔는데 영민 씨도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앞서 멤버들이 너무 좋은 얘기해 줘서 사실 저는 이하 동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트 수가 1억 5천이 지금 달성됐다고 하고 또 이런 넘치는 사랑이 조금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오늘 이 무대도 사실 여러분들 늘 우리 되게 가깝잖아요. 우리 되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인데 엄청 떨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인 한 거 보고 조금 약간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 또 활동이 시작인데 또 사전 녹화하고 가면 우리 판타지 여러분 새벽부터 또 와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고생하실 텐데 저희 SF9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차트인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뭐 1억 5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금 브이라이브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번 활동 꼭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멤버들 소감 잘 들었고 오늘 되게 소감이 되게 다이내믹해요. 그 로운 씨의 진심은 통한다부터 예. 태양 씨의 감동 우리 휘영 씨 확실히 요즘 아이돌 라디오를 해서 그런지 엄변이 좋아졌고 영빈 씨는 뭐 이렇게 리더로서 또 멋진 말 해줬고 찬희 씨는 돈가스 투척도 해줬고요. 네. 다원 씨도 제가 볼까 다원이를 오래 봤는데 지금 살짝 뭉클한 표정이에요. 아 물론이요. 물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윤 씨의 애비수 얘기까지 아주. 소감을 잘 들었고, 네. 제가 말하는 순간 이제 시청자가 15만을 돌파하면서 와. 이제 저희의 이제 쇼케이스의 끝을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판타지 덕분에. 그래서 이번 활동 좋은 일이 더더욱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같이 합심해서 이번 활동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예뻐지지마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인사는 마지막에 뭐 다 같이 네네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가족을 늘립시다. 다원 씨가 그렇죠. 비행을 했잖아요. 오랜만이네요. 일단 저희는 일단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F9였고요.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가족을 늘립시다.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를 말 못 감사합니다. 드려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유롭게 여러분 고생했어요. BGM 없나요? BGM? 뮤직 없나요? 뮤직? 필요없어 메이크업 난 불을 꺼도 예뻐 걸어만 가도 확 눈에 띄니까 내 옆에 붙어 날 꽉 잡아 Like ice with the water The sky and the fire 함께 해줘 You know 하루 더 1분 1초 더 제발 멀어지지 마 yeah, right. 시들지 않을 것 yeah. 향기를 낼수록 yeah. 또 너를 꺾으려해 빠져만 걸 like black hole right. 내 먼저 일들어 내게 빛이 너야 What? 내 눈에만 덤빛나자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넌 모두 그렇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널 볼 때마다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봐 달콤함에 벌떼같이 덤비기 전에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지금도 넌 충분해 더 예뻐지지 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볼라 해가 달로 땅 위로 떨어진 별이 Baby that's you 말도 안 된단 말이 that's true 하늘에다 빌어 빌어 다 멋진 것도 빌어 빌어 내 눈에 눈 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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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넌 어디가 낫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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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널 볼 때마다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나만 알고 나만 모르고 나만 갖고 봐. 달콤함에 벌떼같이 덤비기 전에 예뻐지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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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금도 난 충분해 더 예뻐지지 마. 세상 모든 눈이 멀어서 아무도 널 볼 수 없도록 불길처럼 번져가는 너 오직 나만이 태울 수 있길.